나의 첫 존재론적 본질의 인식은 파도 소리였을 것이다. 그 자체의 직관을 즐길 줄 알았던 나의 순수성은 아직까지도 나에게 평온함을 주곤 한다. 세상의 크고 작은 소리에 귀를 열자 본질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기 시작하였다. 나는 순수성을 갈망하였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. 그것은 일종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었다. 그 안에서 마주하는 빛과 어둠이 좋았다. 그 넘어 보이는 하늘과 알,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는 온전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다. 마을로부터 버려진 길 하나가 있었다. 그 길은 마을과 마주보고 있었는데 어쩐지 그 모습은 외로우면서도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았다. 둘 사이를 메우는 갯벌과 햇살, 갈대와 바람이 함께 해주었고 길은 영원히 그곳에서 마을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 같았다. 나는 그 길 위로 높은 집을 지어 다시금 길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고 싶었다.